제17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9일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. 김윤식 시장과 박덕인 위원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우수 농업인 등 20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과 시립전통예술단의 사물놀이, 시와중의 가야금 연주 공연으로 그 흥겨운 막을 열었습니다. 네, 오늘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시장님의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생명농업기술센터 내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열심히 일한 바 시장님께서 이렇게 큰 상을 주셨습니다. 너무 기쁘고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행복한 저의 오늘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편 이날 부대 행사로는 쌀갈이 릴레이, 단체 줄넘기, 새끼고기, 팔씨름 대회 등 어울림 한마당과 해토미, 연 관련 식품, 지풀 교방 공예, 시흥시 우수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가 이어졌습니다. 도심과 자연, 농업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생명도시 시흥의 발전을 기대합니다. 생명도시 시흥.